이제 그러면은 그 작가님 그 이제 한 시간씩 하루 한 시간씩 네. 지도를 봐라. 경매 물건 중심으로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중심으로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네. 제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습관과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100m를 10초에 다 뛰어. 네. 이러면 못 해요. 그건 못하죠. 네. 어려운 네, 거예요. 어렵죠. 근데 지금 생각한 걸 행하라. 네. 습관을 바꿔라. 아니면 너 목표를 정해라. 네. 이게 어려운가요? 할수 있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건데, 할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표를 정해라. 목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생각해라.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해라. 실행. 그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목표하신 거를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어느 정도의 뭐를 갖고 싶다라고 매일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 계획을 짤 때는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향이 틀리니까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3초면 돼요, 3초. 그 3초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작가님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실행을 하는가, 한달 동안에. 근데 그거를 매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내가 1년, 2년 지나고 내 행동을 쭉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왜 배웠지? 내가 거길 왜 갔다 왔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할 겁니다. 그만큼 내 몸은, 내 머리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도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의 뇌를 제일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걸 IQ로 표시하는데, 뭐 IQ가 180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리 뇌는 다 몰라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근데 그 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꿈도 꿔요. 그렇죠. 근데 꿈은 누구나 다 꾸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통상적으로 꿈을 한 50분 단위 정도로 한 번씩 꿈을 꿉니다. 꾸는데 맨 마지막에 꿨던, 내가 중간에 잠을 깬다면 깨기 전에 꿨던 꿈을 기억하는 거지, 그 앞에 꿨던 꿈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 목표를 정하고 자면 내 뇌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를 나한테 인지해 준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벌써 3, 40년 전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 미국 실버가 창립을 했죠. 만드셨는데 벌써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 부분들이에요. 그 대표님은 이제 그런 방법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게 모두 이루신 거예요? 모두 이뤘다고는 할수 없죠. 네.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거를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결국 저건 다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래도 다 했어. 그래서 최연소 이렇게 승진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새로운 것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월공 로이코도 그러셨나요? 똑같은 거죠. 월공 로이코도 그럼 그 유치권 문제 그걸로 이제 저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한 겁니다. 이제 지금 학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제 그분들 만나면은
처음 이제 경매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경매 학원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네. 경매란 뭐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네. 그러면은 90%가 네. 시중보다 네. 저렴하게 그렇죠. 살 수 있는 거라고 네, 네. 쉽게 대답을 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맞는 말이죠. 네. 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자, 쉽게 살 수 있는데 과연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두렵죠. 네,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간접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 위에요? 네. 슈퍼맨?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사람. 아... 그 사람은 제일 높게 빨리 가는 사람과 같이 가잖아요. 그쵸, 처음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이제 경매라는 건 이제 싸게 사는 거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은 작가님은 경매라는 게 뭐라고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원론을 알려드리죠. 처음에는 네. 경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네. 채권자가 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네. 쭉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네. 내가 올해 자 이건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계획을 2년을 잡고 나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지 네. 얼마를 하지만 네. 그 주변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대출을 규제한다. 그쵸, 그쵸. 그러면은 나는 주택 몇 채를 보유해서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택은 한 채 이상 못 사? 그쵸, 네. 두 채 사면은 오히려 손실 더 네. 크게 발생할 수 있겠어? 네. 이런 정치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에. 그렇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매입을 했으면 네.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반드시 올라간다. 수익을 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불안해하세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귀를 자꾸만 열어요. 네. 그 주변에서 혹하는 얘기들을 하셔. 네. 짧은 소견에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렇더라. 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네. 그 말에 솔깃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아, 그럼 경매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실패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학원생들 중에서도 네. 제가 항상 사고 치기 전에 상담하고 사고 치세요 라고 말씀을 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네. 조금 배웠다고 네. 예, 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네. 이제 내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네. 나도 해볼 수 있어 네. 라고 하고 뭔가 행하세요. 네. 근데 그 주변에 작은 소견의 분들 얘기를 듣고 했다가 네. 낭패를 보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네. 상가는 절대로 사지 그렇죠. 마세요 라고 네. 해요. 네. 그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여러 번 물갈이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 자리가 잡은 후에 원래 분양가보다도 높게 형성되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 반토막, 그쵸. 4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으니 네. 절대로 선투자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혹한 말로 송도는 뜬대요, 천나는 뜬대요 하고 선투자했다가 네. 그것도 강남에 진짜 노른자의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해서 지금 투자 대비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네.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답답하죠? 그럼요. 어떻게 쓰지 못해주시죠? 과감하게 저는 손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 팔으라고. 예, 그런데 네. 미련을 못 버리시고 그쵸, 네, 중도금, 장대금을 다 치르고 결국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 처음에 네.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네. 한 20% 정도 손실이면 매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강남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가지고 또 네네. 수익을 크게 내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예. 이건 어떤 물건이었나요?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첫 디벨로퍼 작품인데 네. 첫 디벨로퍼 작품이기 때문에 강남 3구 네. 누구나 말하는 그쵸, 그쵸. 망하지 않는 곳에 네, 네.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고생한 것 같아요. 입찰하고 떨어지고 네. 입찰하면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네. 한 번은 낙찰 받았는데 불어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왜요?
통상적으로 불어가라는 거는 네. 이제 뭐 도로 지분이 있으면 네. 그 도로 지분의 지분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송달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빠지는 경우가 아, 있어요. 빠뜨렸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이의 제기하면 네. 불어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불어가 떨어진 불허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역삼동이었어요. 네. 오, 뭐 도로를 모퉁이 도로 모퉁이에 있는 네. 집이고 한 80평 이상 되는 대지를 네. 땅을 이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집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토지 가치로 보자 해서 그렇죠. 사실 100% 넘게 입찰을 했어요. 네. 입찰하고 낙찰 받아서 네. 철거를 하고 첫 이제 네. 이제 디벨로퍼를 하는데 네. 강남이다 보니까 네. 이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걸로 하루씩 네. 스톱이 돼요. 뭐 어떤 걸로 들어요 민원?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다고. 네. 그리고 뭐 소음 공해부터 시작해서 공사한데 다니는데 방해를 준다부터 네. 시작해서 전문이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넣는 전문인들이 그런 아, 것만 해서 그러니까 네. 주변에 그분이 항상 한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네. 오죽하면 뭐 현장 소장님 멱살도 잡고 때리기도 해서 소장도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결국 돈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렇죠. 보상이죠. 하지만 그거를 쉽게 협상을 하게 되면 네. 한 분 하면 두 번 세 번 들어봐요. 네, 그렇죠.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버텨서 네. 마지막에 일부 조금 각서 받고 네. 주는 걸로 해야지 네. 중간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어서 분양하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다 됐을 때는 네. 수익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지만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지가 상승이 있으니까 네.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강남 3구는 불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강남 3구를 못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안 하신 거는 강남에 땅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수익률이 조금 기대가 못 미치니까 딴 데를 돌아봐야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네. 예, 투자 대비 수익이 네.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크지 않더라. 잘 팔리긴 하지만 예. 수익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규제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또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고철 값이 2020년 1월 달에 1월 초에 한 150원 했어요. 네. 그게 중국과 호주에 철강석 네. 마찰이 생기면서 네. 중국에서 생산량을 반으로 줄였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한 700원 해요. 거의 5배가 올랐네요.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네. 키로에 4,000원 하던 게 16,000원 고철이.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건축 행위를 하는데 주택을 지으려면 네. 제가 최소한 뭐 한 3-4년 전에 평당 500이면 그쵸. 잘 지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700만원 정도? 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반대로 네. 경매 물건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가를 하지만 네. 감정 평가는 기존 가격으로 감가를 해요. 네. 그죠? 네. 과거의 금액으로. 그쵸. 근데 지금 시세 건물을 지으려면 훨씬 높게 지어줘야지만 그 건물을 그쵸.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건물 가치를 그대로 주더라도 네. 내가 매도할 시점에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주 낡거나 네. 험하게 쓴 물건이 아니라면. 네. 이제 그 디벨로퍼 경매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아 나도 한번 뭐 그렇게 엄청 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디벨로퍼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떤 물건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배우는 네.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어야 1조 사선을 피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네.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조건의 땅을 일단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컨디션을 봐야 돼요. 네. 이 위치에 어디에 있나. 네. 그리고 외길이라 차가 들어오기 힘들다 네. 이러면은 나중에 분양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보고 네.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에 응하면은 네. 입찰에 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60에 250%인데 네.
과밀억제 권역이니까 50%는 잘리고 네. 200%인데 서비스 면적으로 내가 20%를 더 찾을 수 있을까? 30%를 더 찾을 수 있을까를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변을 봐야 되잖아요. 건물들이 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네. 내 땅이 북쪽에 동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가? 이런 네.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70평이다. 네. 70평에 235% 정도 용적률이 나온다. 네. 가설계를 떠봐야 되겠죠. 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먼저 가설계를 떠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여기는 다 투룸 지역이야. 쓰리룸 네. 지역이야 했을 네. 때 우리가 큰 평수가 수익률이 좋아요. 작은 평수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다. 큰 평수가 매도가가 높아요. 작은 평수가 단위 면적당 네. 매도가가 높아요. 작은 게 높죠. 그죠. 네. 왜? 작은데 다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쓰리룸보다는 투룸이 내가 매도했을 때 네. 수익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예. 근데 이 지역은 쓰리룸이야. 투룸이 안 돼. 그러면은 쓰리룸으로 과연 몇 채를 지을 수 있을까? 몇 가구를 지을 수 있을까? 네. 그걸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지역은 투룸 지역이야. 야, 괜찮네. 네. 작게 지어도 분양이 잘 되겠네. 네. 그러면 투룸이 몇 가구가 들어가는지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평당 얼마? 주변에는 투룸 시세가 얼마? 네. 아, 평당 2천만 원. 네. 그러면은 10평을 지었을 때 네. 4억이잖아요. 네. 2천만 원이니까. 네. 아, 10평을 지금 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억을 분양했을 때 내가 토지 가격 대비 건축비 네. 플러스 분양 수수료 네. 플러스 네. 금융 비용 네. 플러스 내 수익. 그게 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다 빼고 2억에서 빼기 해서 내 마지막에 수익률인데 네. 빼기 해보니까 수익률이 없어.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투룸을 지었는데 잘 나와. 네. 북쪽 동쪽에 도로를 끼고 있어서 서비스 면적도 많이 찾고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투룸 정도가 더 지을 수 있어. 투룸 정도를. 근데 주변에 보니까 강남이라 평당 3,500, 4,000이야. 네. 자, 그러면 평당 3,500, 4,000 그러면 최대한 내가 토지 가격을 낮게 받아야 네.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받을 수 있을까? 네. 주변을 알아보니까 평당 5,000이야. 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평당 5,000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토지 가격, 건축비, 네. 그 다음에 분양 수수료, 금융 비용을 다 더해서 네. 분양할 수 있는 주변 시세 가격 네. 그럼 15가구가 나온다. 네. 15가구 곱하기 얼마 해서 총 금액에서 빼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양을 하는데 선분양을 해야 되냐 후분양을 해야 되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비용은 선분양을 했을 때 제일 좋아요. 내가 수익률이. 그런데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돼. 네. 자, 분양이 100% 된다라는 거 가정하면 안 됩니다. 3분의 2, 네. 3분의 1은 내가 일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해야 되는 시점을 가지고 갔을 때 네. 거기에 분양 그 금융비용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한두 채는 DC도 해야 되는구나. 네. 아무리 강남 3구라도. 네. 그러면 DC 금액을 얼마까지 가야 될까? 네. 그게 디벨로퍼예요. 이 디벨로퍼를 네.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디벨로퍼 전문, 그러니까 분양, 네. 시행을 가리키는 학원이 많지 않아요.